네, 풍 얘기도 이제 그만합시다, 여러분들. 괜히 제가 이거 게이지 오늘 띄어져 있어갖고. 네. 아까 그 화면 조정하는 거? 뭐 요거 때문에 그랬나봐. 요거 때문에 이게 자동으로 켜져버리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였네. 뭐야, 랄프야, 이거 왜 이러냐, 또. 이거를 애초에 고쳐놓으라니까. 고치려면은 이거 해상도 그거 크기를 맞춰야 아이, 되고 뭐지? 원래는 난 이제 아파서 안 되겠다 싶어. 1080은 힘내요, 아니잖아요. 형. 일만 이 상태에서 배너 끄고 그리고 이거 아니, 오늘도 그러고 저번에도 그러고 봉준이 얘기를 왜 자꾸 내 방송에서 왜 자꾸 하는 거지? 나좀 이해가 안 가네. 왜 그러는 거지? 오늘 그냥 처음부터도 그러고 계속 이런 얘기가 나와서 뭐 내가 그 다른 방송 그안 보기도 안 보고 좀 어떻게 보면 좀어 저번에도 목요일인가 그때도 방송할 때 계속 얘기하더라고 누가 야, 좀 걷어낼게.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내뭐 누가 됐건 그 방송하고 내가 그러니까 사실 이제 내 방송을 하고 있을 때좀그 외부적인 그런 영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나는 그냥 좀그뭐 조용히 하고 싶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냥 나는 이제 좀 그런 이야기나 이런 게 한두 명이면 뭐 그럴 수 있어. 솔직히 뭐 나올 수 있지. 근데 뭐 계속 이제 그막 얘기를 하니까 나 그게 좀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내가 좀 걷어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치 걷어낼게 좀 아, 좀 뭔가 이제서야 방송 켜진 지 1시간 반 돼서야 이제 조금 분위기가 좀 누그러드는 것 같네. 그리고 집에 이렇게 자꾸 뭐가 새로 생기면은 기존 것들 안 쓰게 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창고에 이제 박아놓는데 집에서 좀안 쓰는 것들 좀 당근으로 좀 정리하고 싶은데 당근 고수가 좀 있으면 좋겠다. 랄프도 좀 귀찮아하고 세아도 좀 귀찮아해. 그 판매 수익금은 반띵하자.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도 그잘안 되네. 당근 내가 할까? 아니 모니터도 집에 남아도는 모니터도 너무 많고 집에 막 쓸데없이 막 쌓이는 새 것들 이런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안 팔릴 것 같은 거를 판다는 게 아니라 수요층도 확실하게 있는 그런 물건들을 좀 갖다가 좀 팔아버리고 싶은 마음? 집에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막 창고에 박혀가지고 몇 개월, 적게는 몇 개월, 뭐 1년 넘게 이렇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당근으로 싹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싹다 정리해버리고 싶다. 뭐 네이버에서 검색만 해도 그 물건에 대한 가치가 딱 나오잖아. 그거 다 무조건 최저가로 그냥 해가지고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생기네. 여러분들한테 팔아달라고? 여러분들이 근데 모니터 암, 모니터 이런 게 뭐가 필요해? 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필요할 게 뭐가 있어?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뭐가 있어? 아니, 이걸 왜 무시한다고 생각을 해? 이상한 사람들이네. 모니터 암이 보통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는 물건이지 않나? 많이 써요, 사람들 요즘은. 아, 많이 써. 네. 나는 모니터 암을 보통 저기 어디냐? 저 병원 같은 데 모니터 암본 거는 있는데 이렇게 책상에 달아가지고 이렇게 된거 있잖아. 지금 이 마이크 이것처럼 그런 건데 많이들 쓴다고? 보통 책상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쓰지 않나? 아, 모니터 뭐 지금 팔려고 하냐고? 에일리언웨어라고 그 240Hz 24인치 모니터고 그냥 전형적인 뭐 벤큐 같은 그런 느낌의 모니터고 요게 지금 집에 두 개나 굴러다니고 있고 얘를 받쳐주는 모니터 암 카멜 마운트 라는 회사의 그 모니터 암인데 이런 것들이 집에 이렇게 굴러다니는 것도 난좀 싫고 또 내가 정리하고 싶은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한꺼번에 이런 것들 싹다 정리해가지고 좀 팔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 무료 나눔을 좀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 나오기 전에 네가 좀 정리 좀 해주면 좋잖아. 아무래도 팔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아니야, 랄프가 다 당근에 정리하겠대. 모니터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아, 이게 비싸? 코트야, 지금 제 2위 인프 터질 수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오늘 집 앞에 컵떡볶이가 2,000원 하더라, 씨발. IMF죠. IMP가 아니라 호박탕후루 저분이 아까부터 막 먹고 살기 힘들다 뭔가 되게 그런 이야기 많이 하던데 뭔가 오늘 세상에 환멸 느낀 날인가 보다. 아니 IMF랑 IMP랑 헷갈릴 수 있어 여러분들. 그거 너무 비웃지 말아요. 예, 우리도 뭔가 말 나오다가 헛나오는 순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고, 예, 뭐좀 세상에 환멸나는 그런 그 환율, 아니 환율이래, 경, 뭐그 뭐라 그러지? 그 뭐라 그러냐 그거 보고 여러분들, 물가, 세상에 환멸나는 그런 물가를 맛봤나 보다. 왜뭐뭐 때문에 컵떡볶이 하나에 2,000원인 것 때문에 좀 갑자기 열받았어? 세상에 환멸하는 순간들이 많죠. 예, 그쵸. 공감해주는 척이 아니라, 예, 그럴 수 있으니까 열받을 수가 있지. 비싼 게 비싸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예. 아직도 IMP에 빵 터진 사람들이 있나 보다.
나 안 웃기던데 IMP. 아무튼 뭐 컵떡볶이 하나에 2,000원이 좀 많이. 그러니까 좀 그런 거지. RPG 게임 하다가 아니면 그냥 뭐 RPG 게임 됐건 뭐가 됐건 약간 열받는 순간이 있어. 막 다 집어 던지고 싶고 그냥 억울한 듯한 느낌? 좀 더 나아가면 약간 억울한 듯한 감정이 드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 게임을 하건 언제 넌 이제 약간 병 느껴지고 이게 뭐지? 약간 이런 느낌? 살면서 그런 순간들이 오지. 예. 살면서 난 게임하다가 그런 거 많이 느껴. 현타 오는 순간. 게임하면서 많이 느껴. 막 갑자기 막 병 느껴지고 실력에 병 느껴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현타가 막 많이 와. 아씨 하기 싫다. 근데 세상은 너무 냉정해. 세상은 꼬접이야. 꼬접. 꼬우면 접어라. 게임도 꼬우면 접어야 되거든. 살면서 그렇게 열받는 순간들이 있지. 오늘 그래가지고 계속 먹고 살기 힘든다는 얘기를 채팅창에서 이렇게 하소연하셨던 이유가 호소했던 이유가 컵떡볶이 때문이었구나. 이해 갑니다. 이해 가요. 아까부터 계속 막 경기 얘기하고 막 그러더라고 저 사람이. 그래서 내가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 경기가 너무 말도 안 되게 막 오르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짜증나는 순간들이 오니까 뭐 마트에 장 볼라 그래도 가격표 보고 막 놀라고 다시 물건 집었다가 내려놓고 이런 경우들 있잖아. 그래서 내가 감자론을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고 나한테. 내가 얘기했던 감자론이 뭐냐면 감자를 한 박스 사가지고 다 삶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닐 깔고 그 위에다 감자 삶은 감자 올려놓고 그 위에 다시 비닐 놓고 발로 밟아서 이 감자 무스를 만들어갖고 매 끼니를 그 감자 무스를 먹는 걸로 좀 조미를 좀 하고 소금도 좀 뿌리고 뭐 설탕도 좀 뿌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감자를 짜먹는 게 어떨까. 엄청 한 끼에 몇백 원 하지도 않을 거 아니냐. 맛있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좋은 반응은 아니었어. 꼭 발로 밟아야 되냐 그러는데 아니 감자 한 박스의 양을 갖다가 싹 다 삶아가지고 껍질 벗겨놓고 놓으면은 그거 언제 손으로 다 해? 손으로 못해. 그거 발로 밟아야 돼. 웃기려고 한 말이 아니라 진짜 나는 좀 괜찮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어. 싸고 맛이 괜찮은 게 내가 봤을 때는 감자거든. 계란도 비싸잖아. 난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했었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고 전에. 비아냥거린다고. 난 진짜 진찐으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대출 받았는데 시발 반년 만에 5%가 올랐고 컵떡볶이가 2,000원에 카드 안 받는다더라. 컵떡볶이 때문에 빡치고 또 대출 받았던 게 이제 그 이자가 5%가 올라 버렸다고. 근데 사실 사회성 없는 사람이라면 아니 왜 빚내서 삼? 누가 빚내라고 은행에다 빚내라고 칼 들고 협박함? 이렇게 얘기하겠지. 근데 그건 진짜 사회생활 안 해본 사람의 얘기고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다 빚을 내고 살아.
경제활동 같은 거 전혀 안 해본 사람은 은행에서 대출받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지. 자영업자뿐만 모든 사람들이 은행에서 빚내고 살 정도로 은행에 많이 기대고 살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직종이. 빚 없는 사람이 어딨어? 나는 없냐고? 나는 없어. 나는 없어. 난 사회생활 이런 거돈안 벌어봤을 때부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니 빚을 왜 내지? 이 생각 가지고 있는 그좀 사회성 떨어지는 사람들, 그 상태에서 방송을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때 경제관념이 지금까지 와버린 거지. 그래서 은행에다가 빚은 없어. 멋있는 거 아니야. 이거 의미 부여할 필요도 없는 거고, 멋있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 하루에 내가 배달 음식 시켜 먹고 뭐 이거저거 쓰는데 가격 보고 막 놀라고 막 그럴 정도의 생활 반경의 수준도 아니니까 나는 그냥 그런 걸로 행복을 느껴.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뭐 필요한 게 있으면은 사고, 내가 필요한 건 비싼 것들이 아니거든. 예, 금융권 아니면 오퍼 올라갔다고 한탄하지 말고 신용회복위원회에 가라 엄마의 조언이다. 그리고 뭐 가끔씩 진짜 하이볼 같은 게 너무 먹고 싶으면 위스키 같은 거한 병씩 사오는 거? 그 정도가 나의 생활 행복의 반경이라. 딱히 뭐 바라는 게 없다. 소소해. 데이트할 때도 진짜 믿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여자를 만나도, 내가 과분한 여자를 만난다 그래도 그 여자를 만나면서 내가 그 여자의 가치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남자로서 해야 되는 그게 있잖아. 다른 나라는 모르겠죠. 우리나라에서만큼 분명히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 내가 분에 넘치는 여자를 만나도 그 분에 넘친 여자를 만날 때 하는 그게 또 있어야 되잖아. 난 그것도 싫어. 난 그것도 싫어갖고 그 연애 스타일은 계속 그냥 꾸준했던 것 같아. 뭐 너무 막 말도 안 되게 막 돈을 써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든 적이 한 번도 없지. 코트는 여자친구한테 감자 무스 발로 밟아서 먹일 듯 이러는데, 내가 좀더 가난했으면 그렇게 했을 거야. 그 집에서 데이트하러 나갈 때그 팩에다가 감자 무스 채워놓은 다음에 이렇게 묶어놓고 있다가 끝에 이렇게 가위로 자르거나 이빨로 뜯은 다음에 이렇게 쭉 짜서 한 입씩 먹었을 거야, 나눠서.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서 참 다행이었던 거지. 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 내가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내 상황에 딱 빗대어 봤을 때, 내가 만나기 힘든 사람을 만났다, 하면은 좀 뭔가 좀 부담되는 좀 그런 게좀 있거든. 이 사람을 만날 때는 내가 이 정도는 해야겠다, 이 정도 노력은 해야지, 이런 거. 그런 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돈을 많이 쓰게 되잖아, 남자들은. 뭐, 진짜, 뭐, 좀, 유명한, 맛있는데, 오마카세 같은 데 데려가서 한 끼에 막, 10얼마 넘는 돈 써야 되고, 막, 그럴 때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정도 대우를 해줘야 여자친구가 고마움을 느끼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막, 하려고 하면은 되게, 좀 거부감 느껴지고 머리 아프다는 거지. 연애하면 돈 많이 쓰지, 진짜.
그래서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가 약간 좀그 갤럭시 쓰는 여자를 좋아한다고 하던데, 갤럭시 쓰는 여자는 거르지 말라고. 좋은 얘기 같아. 그럼 너가 보기엔 지금 윤각하 잘하고 있는 거 같냐? 아, 대통령 얘기, 뭐 정치 관련으로 얘기는 난 별로 안 하고 싶음.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의 경제나 이런 것들은 뭐 대통령 하나 바뀐다고 확 변할 수 없다고 봐. 그동안 이제 대통령 임기 때마다 골마왔던 것들이 계속 있어서 그 종량 덩어리가 너무 커져서 누가 와가지고 이거 뭐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라서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봐. 근데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이 바뀌고 그러면은 뭔가 새 시대가 올 것처럼 기대는 한다는 거지. 그치, 어떻게 보면 뭐 폭탄 돌리기 같은 그런 느낌이지. 또 이게 또 이 얘기 잠깐 하면 또 뭐 전 정권이 어쩌고 정치병 걸린 사람들이 또 뭐라고 뭐라고 하는데, 나는 사실 그게 싫어. 그 좀 방송에서 각각 사람들이 다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자기 정치관념을 채팅에다 쓰는 행위, 그걸 보고 또 거부감 느껴지는 사람이 그건 아니지 하면서 또 나오는 그런 거, 딱 그 포장마차에 그 4, 50대 아저씨들이 앉아가지고 각 테이블에서 얘기하다가 싸움 나는 그런 느낌? 시끄러워지고 뉴스 보다가 갑자기 YTN 뉴스 보다가 갑자기 그런 것처럼 흘러가는 게 싫으니까 얘기 안 하고 싶네. 해답은 이제 먹고 사는 거에 대한 그 스트레스에 대한 해답은 냉정하게 얘기하자면은 둘 중 하나라고 봐. 너무 극단적일 수 있겠는데 그냥 이 세상을 떠버린다는 거지. 죽거나 죽거나 아니면은 뭐 이민 정도? 이민 아니면은 죽는 거. 그거 아니면 답이 없지. 많은 사람들이 미래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특히나 20, 30대 중에서 이렇게 일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의 논리는 그거야. 뭘 내가 지금 와서 뭘 한들 뭐 얼마나 크게 드라마틱하게 바뀌겠어,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런 그 뭔가 좀 패배주의? 무기력? 무력감? 빈부격차가 너무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자기 목표가 솔직히 여기서 뭐 서울에서 뭐 좀 살만한 동네 아파트 하나 갖는 게 목표다? 이런 사람들 없지 않을까? 그냥 사람들은 내 집 마련 그거잖아. 근데 내 집 마련하는데도 얼마나 힘들어. 달에 2-300만 원씩 번다고 치면은 10년 정도 때려 박아야, 그리고 그 살면서 뭐 허투루 돈을 쓰지 않아야 2-300만 원 벌면서 내 집 마련 할랑말랑 하는 건데, 빌라 같은 거 하나 갖는 거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냥 벌고 쓰고 벌고 쓰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방에서 3억이면 꽤 좋은 아파트를 사는데 그 3억이라는 돈을 모으는 그 그게 3억이 어디 쉽냐고. 지방에 아파트 하나 살려면은 그 기회비용이 3억이라고 치면 3억 벌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 300만 원씩 번다고 치면은 1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이제 3억이 되는 거고, 이제 한 1억 8천 내지 2억 2천 정도의 애매한 돈. 그 돈으로 이제 은행에서 빚 얻어갖고, 아니, 10년. 아, 10년을 잘못 말했다. 미안. 쏘리. 10년. 10년인데 보통 이제 은행에 왜 빚이 생기냐면, 이제 사회생활 안 해본 그 경제관념으로는 내가 300만 원 번다. 그러면 내가 1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해야 되네. 와, 3억이란 돈 꽤나 어려운 돈이었네. 꽤나 빡센 돈이었네. 생각하지만 이제 은행의 힘을 빌린다면 1억 8천에서 1억 8천에서 한 2억 2천 정도 되는 돈이 모였어. 10년 해가지고. 뭐쓸거 쓰면서 살아도 2억 2천 정도면 잘 모은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서. 근데 그렇게 해서 2억 2천 딱 모았어. 그럼 그때 이제 은행에 어떤 그 도움을 받아서 아파트에 들어가는 거지. 대출을 받아갖고. 그러면서 그 아파트에 입주해가지고 계속 살면서 달마다 버는 돈 갖다가 이제 은행 이자랑 원금이랑 계속 갚아가면서, 그러면서 내집 마련이 한 20년 정도라는 개념을 잡아놓고, 빠르면 15년, 늦으면은 20년 정도 딱 잡아놓고, 그러고 이제 맞춰가는 거지. 지방 아파트 3억이 딱 그런 가치라는 거지. 그러니까는 솔직히 20, 30대가 일을 하고 싶겠냐고.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 말고 대부분의 퍼센티지를 담당하는 그 인원들. 상위 10% 말고 나머지 사람들. 그러니까 상위 10%는 자기가 이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자기 가치를 이루려고, 좀 자아실현을 하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격증도 따고 뭔가 되게 열심히 살거 아니야. 그10% 있다고 치고, 근데 그 외에 나머지 90% 중에서 욕심은 있어. 욕심은 있는데 내가 이 10%처럼 되고 될 수는 없다고 스스로 생각을 해. 그럼 뭔가 편법이 없을까? 하다가 불법을 하는 거야. 불법. 그 나머지 90% 중에서 불법을 택해가지고 불법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또 있겠지.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기대는 다 저마다 다르겠지. 뭘 선택하고 매 선택에 의해서 가치가 달라지겠지. 그래서 불법으로 해가지고 그 성공하는 10%보다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럼 나머지는 이제 뭐냐?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그냥 사는 거야. 어떤 또렷한 목적 없이 그냥 사는 거야. 대다수가 목적 없이 살고 있어. 막연한 거지. 목표를 정해놔도 막연한 거야, 그게. 처음에는 이제 3억짜리 아파트 들어가려고 했다가 눈이 조금 높아져가지고 뭐 4억 2천짜리 아파트를 들어가고 싶어. 내가 모아놓은 게 지금 한 1억 8천 정도 돼. 그러면 오케이. 한 6개월만 더 저기 해가지고 은행 대출 해가지고 그렇게 좀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1억이 더 높은 아파트를 들어가면은 그만큼 더 고생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겠지.
암울하다, 즐거운 이야기 해줘. 그런데 이제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게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죽거나 다른 나라 가서 살거나. 이런 우리가 사는 이야기 하는 게 좋아. 나도 어떻게 보면 길을 잃었어. 방송을 하는데 이제 어떤 또렷한 목적도 없는 것 같고, 나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벌써 결혼 포기했잖아.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해줄게. 반박하기 전에 내 이야기를 좀 듣고 얘기를 해봐봐. 다들 내 고민 상담하는 건 아니야 여러분들한테. 근데 이제 내 상황을 얘기를 해줄게. 나의 지금 상황은 방송을 또렷하게 해야 될 어떤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 플러스 뭔가 좀 이제 여자에 대한 생각도 뭔가 좀 너무 이제 뭔가 자아실현을 하려면 내가 결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안 해. 결혼도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 사실은. 이제 근데 뭐 열린 결말이긴 해요. 어떻게든지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뭐 확률로 인해서 진짜 괜찮은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은 좀 결혼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정도의 길은 열어놨고, 근데 다만 지금으로서는 결혼을 하는 게 내 인생을 더 뭔가 복잡하게 만들 것 같은 느낌이 좀 든다 그런 거. 그리고 그 외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고민은 안 하는데, 굉장히 부정적이야. 뭘 차리거나 사업체를 갖거나 뭔가 내가 일을 벌이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부정적이야. 사회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쉽게 내가 시드머니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업을 한다? 망할 확률이 너무 높다고 보고, 지금 같은 불경기 때는 돈을 애매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 포함해서 돈이 조금 있으면 그냥 그 돈 깔고 앉아 있어야 사는 어떤 생존의 어떤 그런 법칙 같아. 생존의 그 방식이라고 생각해. 지금 같은 경우 뭔가 차리거나 뭔가 하려고 손을 댄다? 카페를 차리려고 한다, 뭘 하려고 한다, 뭘 하려고 한다. 그거 자체가 되게 그 분야를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은 정도로 난 그렇게 생각해. 그냥 내가 이제 방송을 하던 내가 있으니까 뭔가 내가 카페를 차린다고 한다면은 그냥 내 껍데기가 다 벗겨질 정도로 뭔가 고민하고 그 분야에 최선을 다해서 뭔가 이렇게 쏟아 부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가치, 그 확률이 조금이라도 올라간다고 생각해. 왜냐면은 돈 좀 생긴다고 바로 그냥 사업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 사람들 항상 하는 말 그거야. 더 높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사업을 하고 뭐 그랬다고 하거든. 내가 그래서 포차를 차렸던 거고, 내가 그래서 뭘 일을 한번 버려보려고 했던 거고. 근데 다시 생각해서 그게 왜 될 거라고 생각을 할까? 그러니까 실패하는 사람이 90%야. 90%가 더 많지 않을까? 뭔가 차려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한 0.5% 정도 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 제외하고서는 이제 완전 바늘구멍이잖아, 성공의 길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시드머니를 모아놓은 거를 그냥, 난 솔직히 이런 얘기가 좀 그렇지만, 그 시드머니 모아놓은 걸 갖다 그냥 자수성가 하려고 막 바라가지 않고 자기 생활비로만 써도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 바늘구멍이야, 바늘구멍. 그래서 뭔가 다른 분야에 손대고 싶은 마음이 1도 안 든다는 거지. 사실 난 다른 분야에 관심도 별로 없고. 어떻게 보면 좀 내가 되게 능력 없어 보일 수도 있겠다. 근데 나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돈 조금 벌었다고 뭐 차리려고 하고 뭐 자꾸 이렇게 일 벌이려고 하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망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좀 교훈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해야지. 근데 이제 또 그게 또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 막말로 얘기해서 좀 편하게 얘기하자면 뭐 평생 먹고 살 돈을 누군가가 모았다고 쳐.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생활비로만 쓸거 아니야. 그동안 살그 이제 왜 그런 무슨 족이라고 하더라? 파이어족이라고 하지. 파이어족이라고 들어봤어?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파이어족. 보통 인생에서 은퇴하는 시기가 뭐 빠르면은 55세, 뭐좀 늦는다고 치면은 한 50, 65세 정도 된다고 치면 그 은퇴하는 시기를 굉장히 빨리 앞당겨가지고 한 42? 그때쯤에 은퇴를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빠르게 은퇴하고, 그러니까 빠르게 치고 빠지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 빠르게 치고 빠진 파이어족들이 뭘 하느냐? 그냥 남은 여생을 사는 거야. 미국 같은 데서 잔디도 한 번씩 깎아주고, 날씨 좋을 때 이렇게 미국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 그러니까 뭐 잠깐 앞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편안한 그 낚시 의자, 캠핑 의자 같은 데쓱 앉아가지고 선글라스 한번 쓱 껴주고 그러고 이제 그냥 한번 쓱 이제 일광욕 한번 즐기고 맥주 한두 병 때리고 그러고 이제 집에서 TV나 보다가 뭐 어디 뭐 모임 있다 그럼 가가지고 뭐펍 같은 데 가서 그냥 사람들이랑 잠깐 어울리고 그냥 그런 일상을 계속 사는 거야. 남은 여생 동안. 근데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은 되게 존나 한심해 보이는 거야. 이 얘기가 미국 얘기라서 괜찮아 보이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관념으로 그런 청년, 중년들을 보면은 그냥 완전 한량이네. 좋게 얘기해야 한량이지.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뭐 완전 백수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늙음악 해가지고 이제 자식도 낳았고 이제 여러 퀘스트를 다 끝내놓고 나서 이제 완전 인생에서 이제 딱 은퇴할 사회적으로 이제 은퇴할 나이가 딱 돼가지고 그냥 뭐 바둑도 두고 낚시도 다니고 집에서 그냥 TV 보면서 지내고 뭐 그렇게 사는 어르신들 보면은 딱 정석인 것 같아.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념으로 보면은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게 정석처럼 보이고 그게 아니라 되게 좀 젊은 나이에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되게 한심하게 봐. 더 뭔가 이룰 수 있지 않아? 약간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의 시선이. 아직 젊잖아. 아직 40대잖아. 뭐더할수 있지 않아?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아. 근데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그렇게 나를 보는 시선에 대해서 해명해야 돼. 대한민국에 살려면은 그런 것 같아. 해명하고 살아야 돼. 내가 좀 한심하시죠? 왜 저를 그렇게 보시죠? 저는 말이죠. 어렸을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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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이렇게 살았고요.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벌어놨고요. 그래서 뭐이 집도 작아고 뭐 이렇게 그래요. 근데 제가 한심 보이세요? 저는 가치관이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 해명하고 살아야 되잖아.
대한민국의 그 관념의 그 시선으로 본다면. 그리고 가끔씩 오시는 부모님도 되게 한심하게 볼 거 아니야. 요즘 뭐하니? 요즘 근황이 어떠니? 뭐 그냥 있는 거지. 그냥 있는다라는 그 말 자체가 되게 이제 인간으로서 실격한 것 같거든. 그러니까 좀 뭔가 우리가 무한 경쟁 사회에 살고 자본주의라면은 너무나도 당연하겠지만 존나게 못 살던 나라에서 되게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한량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좋지가 않은 것 같아. 그런 시선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넘사벽급의 부자가 돼야 돼. 넘사벽급의 부자라는 거는 100억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매일같이 골프 다니고 뭐 밖으로 나돌면서 어디 사장님 뭐 이런 사람들 만나면서 그러면은 이제 조금 시선이 고와질 수는 있겠다. 요즘 20, 30대가 일을 안 하려고 하고 돈을 안 벌려고 하는 이유가 굉장히 이해가 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지방에 아파트 하나 마련하려면 3억인데 300씩 벌어가지고 그냥 순수 10년 동안 안 써야 되니까 어떻게 안 쓰고 살아 사람이 10년 동안? 노예야? 어? 그걸 보고 영끌이라고 영혼을 끌어다가 이렇게 갖다 바친다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사람 이제 젊은이들이 일을 안 하는 거야. 좀 하다가 이제 때려치고 그런 거지. 그런데 이제 뭐 나이는 먹어가는데 결혼? 아니 뭔 결혼? 뭐 생물학적인 이유로 이제 좀 그런 여자 이성에 가까워질 수 없는 걸 제외하고서는 웬만한 사람들은 결혼 생각하기 힘들지. 그러니까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진 거고. 내가 얘기한 생물학적이라는 거는 이제 외모도 유전이라고 생각해 나는. 외모도 그 연애 시장에서 그 뛰어난 외모를 갖춘다는 거 자체가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좀 이제 대부분의 열성 유전자들 잘난 구석이 하나도 없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연애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지. 평범한 직장인이 월급 받으면서 1억 모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제발. 그냥 노예처럼 살아야지. 노예처럼 살고 또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좀 주제 파악을 잘해야지. 그러니까 절제하는 생활에 끝판왕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돈을 무조건 아껴라라는 게 아니라 주제 파악을 해야 돼. 주제 파악이라는 게 뭘까?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조금 줄여. 외식 같은 것도 조금 줄이고 좀 돈 나갈 일들에 대해서 쓸데없이 나가는 돈들에 대해서 조금 줄여야 돼. 그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하는 거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1억을 갖게 되면은 뭐 성취감이 있겠어? 세상은 존나 큰데. 세상에서 어느 정도 산다라는 그 사회인으로서의 좀 그나마 내가 위안을 가지려면은 그 허들이 너무 큰데. 1억 모으면 뭐해? 아니 지방에 아파트도 하나 못 갔는데 뭐 할 건데? 그 완전 그거야. 거대한 몬스터야. 그 소울 라이크류 다크 소울 같은 그런 게임 하면 진짜 몸집 존나 거대하고 그냥 휘두르는 막 그런 도끼나 칼 같은 게 막 존나 어마무시하고 막 그 경외심 드는 애들 있잖아. 그런 거라고 봐야지. 두렵지.
그런 게 너무 두려워서 아예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들 일을 안 하고 그냥 쉬는 거지. 예. 근데 이제 결혼을 좀 포기하면은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긴 해. 뭐 되게 과한 취미가 아니라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것 정도는 어느 정도 하고 살수 있을 정도가 돼. 결혼을 포기하면은. 결혼이라는 거를 포기하면은 조금 편해질 수 있지. 생각이 조금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지. 그지? 내가 그냥 이렇게 혼자서 내몸 하나만 이렇게 혈혈단신이라 그러냐? 아무튼 뭐 그렇게 태어나서 사회에 던져진 아무런 능력 없는 그럼 내가 도대체 평범한 직장인은 결혼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뭐 살아가야 직장을 갖기 합니까? 위해서 너무 노력을 쉽다, 하고 뭐 대한민국. 자격을 갖추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평생 혼자 살아간다고 내 길을 정해놓는 그 루트로 가면은 뭐 괜찮은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산다는 거는 조금 나쁘진 않지. 뭐 먹고 싶은 거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근데 굉장히 좀 고독하다는 거지. 근데 나는 좀그 고독에 대해서 좀 약간 공감을 잘 못해, 사실은. 아직까지 내일 모레 마흔인데 아직까지도 그냥 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냥 배달 시켜 하고 치킨 보면 설레고 아직까지도 뭔가 재밌는 게임 하나 나와가지고 다운받고 있을 때그 다운로드 그 퍼센티지 오르면 그걸로 설레고 그냥 이유 없이 자고 일어났는데 방 안에 햇살이 들이웠는데 그걸로 설레고 그래. 아직까지는 난 철이 없나 봐.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내 스스로가 자꾸 그렇게 되네. 그러니까 내가 비로소 그냥 스스로 느끼는 행복이 그좀 크다는 거지. 뭐 굳이 뭐 랄프가 있어서 그런 거다 뭐 그런 걸 내가 애써 부정하진 않겠지만 그냥 그런 걸 떠나가지고 그냥 랄프가 있거나 없거나 내가 항상 그런 그 감정선은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철이 없지 솔직하게 말해서 아직까지도 그래서 아까 방송 초반에 얘기했던 이제 1월 달에 뭐 아는 동생이 같이 뭐 여행 가자 그래가지고 뭐 여행 계획도 짜고 그랬다. 뭐 삿포로인가 거기 가겠대. 그래서 네가 여행 계획 다 짜놔라. 나는 그냥 몸이랑 돈만 가지고 간다. 그런 거지. 근데 사실 그것도 사실 솔직하게 말하자면은 그 친구가 내 방송 안 보는 친구라서 내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난 그것도 가고 싶지 않아, 사실. 사실 가고 싶지 않아. 여행이 기대가 되지 않아. 뭐 내가 그동안 먹었던 거에 비해서 대단히 막
맛있는 게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너무 좀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사실 좀 그렇지. 막상 가서 삿포로의 그 정말 대단한 자연 경관 같은 것도 좀 보고 온천도 가고 일본의 문화와 정수를 이렇게 온몸으로 느끼며 일본의 냄새, 일본의 온도, 일본의 사람들 내 눈에 다 담고 그게 이제 그 시신경이 이제 뇌로 전달돼가지고 좋은 추억으로 자리 잡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나도 알거든. 근데 막상 비행기 타기 전까지는 너무나도 가고 싶지 않고 귀찮다라는 거지. 예.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1차원적인 쾌락 중독에 완전히 중독돼 버린 거지. 당장 시켜 먹는 그 배달 음식, 당장 뭔가 빠르게 해결될 수 있는 그 도파민들, 그걸로 이제 자꾸 삶을 채우다 보니까 가치관이 벌써 이렇게 돼 버렸다는 거지. 예. 근데 그게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잖아. 뭐 딱히 내가 우울하거나 내가 뭐 결핍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그냥 1차원적인 쾌락을 즐기면서 산다는 거는 뭐 좋은 거야. 남한테 피해를 안 주잖아. 그리고 나처럼 사는 사람들 많을걸? 그치. 근데 나한테 지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뭐 그렇게 돈을 모아놓고 그 돈이 있으면 나 같으면 이렇게 해가겠다 저렇게 하겠다 자꾸 내 인생을 자기네들 그 입맛대로 이렇게 설계하는 게 너무 사실 역겨워. 뭐 그 돈 있으면 부동산을 해갖고 뭘 하겠다, 뭐라도 차려서 뭐 하겠다, 그 돈 있으면 이런 차를 사겠다, 그 돈 있으면 이걸 하겠다. 나한테 그런 간섭질하는 인간들이 존나 많았어. 뭔지 알지? 그래서 좀 더 스트레스 받았어 사실. 아니 되게 좀 내가 아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가진 돈은 적지만 사회생활을 오래 했고 아침에 눈 뜨면 씻고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 뭘 하건 그 사람이 뭐 회사를 다니건 뭘 하건 약속이 있건 놀건 그렇게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그런 인간들, 아침에 눈 뜨면 밖에 나가고 저녁 되면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나보다 훨씬 더 높은 어떤 그런 그 시선이나 그런 감각 같은 걸 가지고 있다고 나도 생각해. 그럼 어쨌거나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해. 내가 난 집에만 있으니까 집에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사람들한테 방송만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그런 거지. 이해를 못하는 거지 나를, 나에 대해서. 잔소리를 많이 하지. 나도 어느새 가스라이팅을 당해갖고 내가 뭐 어쨌건 방송에 지금 크게 흥미가 떨어지고 이런 상태가 뭐 이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요즘 들어서 방송도 하고 뭔가 이제
온실 속 화초 마냥 진짜 묵윤실 같은 데서 그 누구도 나한테 간섭이나 그 누구도 나한테 이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상황, 방송을 안킨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인데, 방송도 키고 뭐 사람들이랑 소통도 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되게 쓰레기처럼 느껴져. 내가 요즘 든 생각이 그거야. 자기 본분을 잊으면 안 되지. 이러면서 약간 그런 사람들이 괜히 내가 괜히 좀 쓰레기처럼 느껴진다 이거지. 방송을 열심히 하지 않았으므로. 처음에 나도 이렇게 사는 나에 대해서 막 사람들한테 얘기를 많이 했어. 이해해 준 사람도 있었는데, 그냥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방송에 흥미 없어졌지. 벌만큼 벌었지. 존나 무기력하네. 관두겠다는 얘기네. 그럼 네 방송 볼일 없겠다. 재미를 안 주겠다는 얘기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당당했는데 요즘 점점 드는 생각이 방송 키는 빈도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내가 쓰레기처럼 느껴져.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상처를 받았지. 그래서 사실 어제 쉰 거지. 목요일도 방송 이제 목요일까지 했는데, 목요일에 했던 방송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갖고 시청자랑 막 싸웠어. 이런저런 거 가지고 별것도 아닌 걸막 서로 기싸움하고, 막나 긁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나를 막 긁고, 그러면은 안 긁힐라 그래도 또 긁히고, 또 그래가지고 긁혀가지고 또그 표정 나오면서 막 욕하고.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어제 쉰다고 했던 거야, 공지에. 아무튼 뭐 알겠습니다. 뭐 너무 인생 얘기를 너무 길게 오랫동안 한것 같네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나 이건 느껴. 내가 이제 정말 뭐 나이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겠지만, 이제 내일 모레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로서 이제 딱 인생을 살고 나서 느낀 거는, 성장 동력, 원동력, 열정 이런 거는 다 가난하면서 나오는 것 같아. 그내 관념이 그래. 그 사람이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게 다 모든 게 이제 그 가난하면서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인생의 분기점이,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 아니라, 내가 그 수트 서현민에게 14억을 투자했을 때그 돈을 100%다 잃었다면 난 지금 어떻게 살았을까? 막 그런 생각도 해, 솔직히. 걔 나한테 갚아야 될게 아직 1억 7천이 남았고, 걔 뭐, 이번에 전청조가 특수경제가 아니라 특경법에 걸렸잖아. 뭐였지 그 특정경제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맞아,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로 나도 이제 서현민을 고소했고, 또그 외에 이제 두 가지 명목으로 더 해가지고 변호사 비용 한 2,400만 원 써가지고 그렇게 이제 했고, 나뿐만 아니라 그 9명의 피해자가 또 있어갖고, 서현민을 고소한 사람들이, 미리 고소한 사람들이 지금 서현민은 동부구치소에 갇혀 있다고 하더라고. 나한테 이제 지금 줘야 될게 1억 7천 정도가 남아 있고, 그 외에 나머지 건다 받았는데, 그런 생각도 하지 사실은. 이제 뭐 다행이다 주변에 다 얘기하는데, 워낙 좀 요즘 너무 내가 스스로 한량같이 사니까
내가 이 돈을 다 받지 않고 그냥 생판 다 날리고 그렇게 된 나였다면 지금 내가 삶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부모가 사기 이제 피해자 중에 부모가 이제 대학 교수라는 그 설이 있어. 내가 이번에 그 검사랑도 통화를 했거든. 서현민 담당 검사분이랑. 그래가지고 좀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지난 나랑 10분간 통화를 했어. 검사님이랑. 근데 내가 이제 좀 궁금해서 물어봤어. 검사님 혹시 서현민이 주장하기를 자기네 부모님이 대학 교수고 막 그렇다고 하던데 그거 사실인가요? 근데 그건 사실이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쪽 서현민의 이제 부모가 서현민을 난 그런 자식 둔 적 없다 하면서 완전히 그냥 그 절연을 하셨다고 그 얘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찾아갔나 봐. 그 서현민 부모한테. 호적에서 파인 걸 떠나서 그냥 그 좀 전청조랑 같은, 그러니까 내가 전청조 사건 보면서 나도 항상 계속 느끼는 게 아, 존나 서현민 같네라는 생각을 했어. 그리고 똑같잖아. 특정 경제 가중 처벌에 대한 법률 위반 사기. 이거잖아. 부모랑 완전 연이 끊겼다고 하더라고. 지금 뭐 동부구치소에 있는데 한번 시간 날 때 찾아가 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 가가지고 뭐 면회해가지고 너 내 돈 나머지 얼마 언제 갚을래? 그거 물어보고 나오면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고 피해자가 9명이라고 하는데 사실 더 있을 수도 있거든. 왜 이랬냐 좀 물어보고 싶고 마지막에는 그냥 골려야지. 너 감방에 있고 난 지금 방송하고 있네. 이렇게 놀려야지. 진짜야 근데. 너무 걔가 말장난으로 장난을 많이 쳐갖고 나한테 그것 때문에 약 올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 연민 같은 것도 안 느껴져. 그냥 돈이나 쳐 빨리 갚고. 사실 뭐 이런 얘기가 좀 그렇지만 그 새끼가 뒤지건 살건 내 할 바 아니야. 뭐 왜 불쌍하다고 생각을 해. 그냥 계속 이렇게 좀 그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계속 해갖고 그냥 끝까지 가버린 놈이지. 나 커피 좀 더 줘라, 랄프야. 우리나라 유독 사기꾼이 많은 이유는 이제 그 처벌이 약해서 그렇지.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큰 어떤 경제사범들 보면은 단위가 적게는 뭐 몇십억에서 크게는 몇백억, 천억 가까운 수준으로 사기를 치잖아. 근데 이제 걔네들이 감옥에서 평생 못 나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 한 10년 받고 말고 뭐 그런 데잖아.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한테 감옥에서 1년 썼고 10억 받는다 그러면 감옥 갈 사람 하고 물어보는 그런 그 설문조사 같은 게 있었는데 초등학생 애들은 감옥을 안 간다고 한 애들이 되게 많았어. 근데 이제 나이를 먹고 점점 사회에 조금이라도 이제 물이 드는 시기가 이제 중학생 때부터라고 생각해. 사회에 진출하는 세대는 아니지만 어떤 많은 것들을 이렇게 무균실에서 이제 나간 거잖아. 어쨌건. 그래서 점점 독립적으로 이제 변하는 그런 딱 그 시기. 그러면서 이제 사회에 대해서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습득하게 되고. 중학생 때 애들은 그 투표가 확 올라가 갑자기. 1년 동안 깜빵에서 썼고 10억 받는다. 그러면은 하겠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는 시기가 딱 중학생 때부터래. 그 이후로는 그냥 뭐 80% 막 70%에서 80% 넘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벌써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경제사범에 대한 그 대한민국의 처벌 수위가 너무 낮고 약해서 그런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전세 사기를 내가 안 당한 게 나도 참 내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 전세 사기 당하는 연예인들, 인플루언서들, BJ들 뭐 겁나 많더만. 나는 애초에 집을 알아볼 때 용자가 아예 없는 집을 보거든. 그러니까 그게 뭐 내가 예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 나 아예 용자 없는 집을 봤었어, 항상. 아니면은 그 집이 전세를 많이 살았었으니까, 아니면 그 집이 이제 LH 같은 막 그런 기업의 이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치면은 그때는 뭐 용자가 있거나 어쨌거나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근데 용자가 있다 그래서 꼭 위험한 건 아니거든. 근데 괜히 찝찝하더라고 나는. 뭐 내가 뭐 1,000만 원 있어. 근데 이 집에 들어가려면은 조금 위험부담 있는 집이면은 그 집이 500만 원이야. 그럼 나머지 500만 원 내가 융통할 수 있으니까 좋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나는 그 500만 원 있어도 나는 그 돈을 뭐 당장 융통할 계획도 없고 그냥 나는 인생이 정해져가지고 그냥 모니터 앞에서 앉아갖고 방송하는 거 뭐 그 환경만 갖추어지면 그만이야. 그래서 좀 위험부담이 덜한 집을 찾게 되는 거지. 같은 조건인데 융자 있는 집은 500만 원, 같은 집인데 조건이 좀 똑같은 조건인데 융자가 없는 집은 뭐 800만 원, 이러면은 나는 그냥 더 비싸도 그냥 거기 들어간다는 마인드가 있어갖고. 그래서 대출 사기, 아니 뭐 대출 사기래, 뭐 그런 뭐 부동산 관련으로는 한 번도 어디 저기 해봤던 게 없었던 것 같아. 융자가 이제 뭔지 모르는 거는 아주 순수할 때야. 아주 순수하고 그럴 때라서 좀 귀엽네. 부모의 그 그늘 안에 있는 거니까. 용자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 보면은. 랄프랑 같이 살려고 이제 아파트 하나를 이제 계약을 했었죠, 작년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아파트를 샀는데, 이 집이 이제 이 집이 전세예요.
예, 이 집이 이제 내년 6월에 끝나고, 그래서 그냥 거기를 비워놓고 있던지 해가지고 그 집을 들어갈라 그랬었는데, 그냥 오랫동안 내놓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아저씨가 연락이 와갖고, 아, 윤태현 씨 맞으시, 윤태현 씨왜 집을 이렇게 내놓고 있어요? 이거 그냥 가만히 공실로만 있으면은 돈만 나가고, 예, 너무 아깝잖아요. 안 사실 거예요? 아니, 제가 거기 살아야 되긴 하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내년 6월까지 묶여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정리를 하고 빨리 이사 오시면 되죠. 집에 짐도 너무 많고요. 예, 요즘 이사가 쉽지 않네요. 아마 내년 6월까지 그냥 그대로 놔둬야 될것 같아요. 그랬다가 이제, 아, 그러면 그냥 내놓으시죠. 내놓으면 얼마 정도에 내놓을 수 있을까요? 월세 160 정도는 제가 받아드릴게요. 월세 160 정도는 받으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진짜요? 예. 알겠어요. 집을 좀 내주세요. 그리고 내놨어. 그래가지고 지금 저 집에 이제 세입자가 들어와서 살고 있지. 조건. 160만 원에서 5만 원 깎아 드릴 테니까, 월세 155만 원으로 깎아 드릴 테니까, 집에 못 박지 않을 것, 집 더럽게 쓰지 않을 것. 왜냐면 내가 여기 살고 글로 갈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조건으로 해가지고 5만 원더 깎아 드렸어. 근데 강아지를 키운데, 강아지가 아주 조그만 포메라니안인데, 노견이래. 그래서 얼마 못살것 같다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알겠어요. 그랬지. 처음엔 왜 강아지 키우는 사람도 안 된다 그랬었지. 완전 노견이래. 그래서 알겠다 그랬지. 원래 랄프랑 거기로 갈라 그랬었는데,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내년 6월에 이 집이 그또 나가는 시기인데, 재계약을 2022년에 했나 여기를? 2년이니까 22년 맞아요. 22년에 했지. 예, 20년에 들어왔으니까. 23년 6월, 24년 6월 되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건데, 그때 이제 여기 집주인한테 얘기를 해야지. 제가 지금 집을 내놨는데, 저 사람들이 이제 나가려면은 이때까지 있어야 되니까 한 1년 몇 개월 정도는 더 재계약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니, 그런 거 없고요. 그냥 2년 하시죠. 2년 전에 나가시려면 뭐 알아서 하시고, 근데 본인이 알아서 하시고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때는 이제 나는 또 열받겠지. 이사를 갈 수도 있겠다. 월세 160 받을 정도면 얼마나 비싼 아파트냐고. 그렇게 비싼 아파트는 아니지. 서울 쪽에 있는 아파트도 월세로 살려고 치면은 뭐 200부터 시작 아닌가? 34평 막 이런 데면은 여기 인천이라서 싸요. 그 제가 좀 집을 좀 싸게 샀어요. 예. 왜 월세에 살지? 그냥 그거는 사업하는 사람이겠죠. 아마 저 집에 지금 세입자로 들어오신 분은 집이 사업하시는 분이겠죠. 자금을 융통해야 되니까. 그래서 달에 그냥 뭐백 몇십만 원 주고 이제 나머지 돈을 이제 사업 자금으로 융통해야 되니까. 그래서 최대한 줄이는 거죠. 그래서 월세로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꽤나 많아요. 돈이 많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집을 사고 이제 그러고 사업까지 같이 하겠죠. 근데 그런 돈이 부족하니까 좀 보증금 같은 걸 이제 몇 억짜리 보증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뭐 5천만 원 정도에 싸게. 그렇지만 이제 그좀 생활은 좀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죠. 오늘 뭐
생활 리빙 방송도 아니고 오늘 자꾸 사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네요. 우리가 현실에 와닿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굉장히 오늘 방송에서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좀 이런 게 좀 와닿는 나이대잖아요. 다들 20대 뭐 어려봤자 20대 초반에서 많게는 20대 후반, 30대 초중반들이실 것 같은데. 도움이 좀 됐어요? 도움이 좀 됐으면 풍이라도 쏘세요. 예. 지금 천 개가 뭡니까? 아무리 이번 달에 방송 일주일도 안 했다지만, 네. 서로서로 돕고 살아야겠죠? 예? 조금 쏘십시오. 예. 애드볼룸 모아놓은 거더라도, 예, 좀 터시고. 홍삼님 고맙습니다.